여러분들은 지금 하루 숙박 2만 1000원짜리 호텔을 보고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검색해 알게 됐습니다. 호기심 반으로 영종도도 구경할 겸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모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섬에 왔으니 회를 안 먹고 갈 수는 없겠죠. 바닷가에 인접한 곳이라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배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횟집도 성업 중이었습니다. 서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영종도입니다. 영종도라는 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항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도 있고 자세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상당히 멋진 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종도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바다 구경은 원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서해바다라는 곳은 또 동해바다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는데요. 뻘이 많아서 어젯밤에 봤을 때에는 이렇게 뻘이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바다에 잠겼어요. 이 서해바다도 동해바다야 남해바다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그 매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저 배가 이 영종도하고 월미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하고 차를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이렇게 멋진 배경을 뒤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무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누구를 무서워한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범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안 하는 일을 한번 해본다 이런 것도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두려움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치고 나가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일을 박차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유단히 막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불리하다고 봐야죠.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이 두려움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우선 사람은 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양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양이라는 것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이런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생각지향적이면서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사람이 두려움이 많다, 겁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음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봐야죠. 음적인 성향이. 또 한 가지 사주학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화기운이 약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장육부에서 심장을 나타내거든요.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고 겁이 많고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심장이 약하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화기운은 약한데 내 사주에 화기운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사주도 다 음으로 되어 있고 음으로 되어 있으면서 화기운이 없는데 또 수기운이 강해가지고 이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겠어요?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좀 소심하고 겁이 좀 많겠구나, 두려움이 많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거 이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어요. 변화도 없는데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실수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혼자서 막 끙끙 앓는 거죠.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본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가지고 활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혼자서만 그냥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구나 막 혼자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걱정을 안 해요. 유심히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배짱도 있어야 되고 일을 그 헤쳐나가는 자신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 두려움이라는 거 이것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용기도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배짱도 좀 떨어지고 혼자만 걱정하면서 세상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주 상담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인생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사주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내 사주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멋지게 살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마음가짐 이런 거부터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좀 좋은 의미에서 뻔뻔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갖고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아 내가 실수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해야 되는데 변한다는 건 내가 안 하던 짓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테두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뜯어내고 그것을 깨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심하고 무슨 장사나 한번 해볼까 이런 것은 이렇게 추천해드리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은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에만 넣어놓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원인이 좀 넓게 보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종도에 와서 바다를 보면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그럴 때라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어요. 내가 솔직히 죽든지 말든지 나 죽어도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할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나 나하고 절친한 사람이 아니면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주 막 관심을 갖고 나를 지켜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 두려움이라는 거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체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종도에서 이규호의 사주 토크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